여기 내가 처음 와봤다고요. 너 누구랑 왔냐 여기? 40분 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 화창한 봄날 에민의 가족은 오랜만에 나들이에 나섭니다. 이거 봐봐. 이거는 우리 애기 닮았어. 그렇습니까? 안 닮았어? 저건 아빠 닮았어. 저거 아빠 옆에 서봐. 사진 찍어줄게. 기분이 좋은 에미는 사진을 찍어준다며 시작부터 장난질입니다. 앉아, 엄마 사진 찍어줄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에미네 가족은 지포 딸랑 한 장 사서 차에서 먹기 시작합니다. 맥주 좀 줘봐. 아, 아침부터 무슨 맥주야. 뭐라고요? 아침부터 무슨 술이냐며 울면 소리를 냈지만 결국 에미의 수발을 들어줍니다. 아, 트렁크에 있었어? 내가 운전해야지. 맥주도 챙겨줘야 되지. 어? 맥주도 열받았다 야. 여보, 절세 미인이랑 살라면 어쩔 수 없어. 그 정도는 해야지. 시끄러워. 이거 봐. 휴지 없냐? 닦아줘. 나 이거 묻었잖아. 휴지 없어. 차에. 애기야 휴지 없냐? 나 차에 휴지가 하나도 없냐? 휴게소 가서 사와. 그럼 아, 못 사. 돈 주고 사다가 나는 이거 멈추기라. 나 이거 반대로 아니. 돌려줘. 아니, 나 좀 휴지 찾고 있는데 무슨 반대로 돌려달라고 또 그래. 예쁜 여자랑 살려면 다 됐고. 해야 돼. 왜 그래? 우리 자발 언니가 나보고 미인이라 그랬어. 술 먹었으면 잘하고. 먹고 왜 그래? 김치들이 힘들게. 어? 야, 이거 다 쏟아지잖아. 네? 네? 야, 미안요. 어? 아, 여보, 여보. 아, 진짜. 손이 많이 가는 에미지만 에비의 구사리도 웃으며 툴툴 털어버리는 성격 좋은 아줌시다. 있잖아, 대학생들 그 MT 명소가. 오늘도 에비는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잠시 이 부부의 대화를 들어보자. 강촌이요? 강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 설명했는데 안 듣냐? 설명했잖아 내가 아까. 언제요? 설명했잖아. 금방 설명했잖아. 뭘요? 많이 설명해줘? 뭘? 옛날 여기 서울하고 춘천 경춘과도를 중심으로. 네? 네? 듣냐 안 듣냐? 와 이거 봐봐. 강이야 그러니까 강줄. 아 그래서 강촌이에요? 강줄기를 왜. 남이섬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남이섬은 밑에 있다고요. 아 밑에 있다고요? 있다고, 그럼 언제 와요? 안 가 글로. 글로 안 가요? 남이섬 안 가요? 아니 지리 시간에 공부 안 했어? 여보, 이 길은 처음이라고? 아닌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서울서부터 춘천까지 경춘가도가 강변을 따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데는 팔당댐 있는 데야. 아 그래요?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게 팔당댐 있는 데야. 에비의 속은 타들어가고 에미는 한없이 헤매. 누구랑 왔냐 여기? 너 누구랑 왔는데 지금? 이게 옛날 경춘가도란 말이야. 아 그래요? 어 여기 길이 비슷하다니까요. 그래서 네. 거기서부터 이렇게 그 대학생들 그 MT 명소가 자리 잡고 쭉 온 거야 초선까지. 네. 아~ 그 얘기를 아까 내가 네. 40분 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 아 그래요? 아 근데 되게 똑같다 여보. 너무 똑같은데? 똑같다니까요 그게. 아니 길이 네.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무사히 도착했다. 아 우리 애기랑 똑같아. 글을 깨친 레미는 안내도를 뽐내며 읽어본다. 우주 터널 같은 입구로 들어가면 미래지향적인 구석기 시대 동굴을 지나 본격적인 관람을 시작합니다. 통기동님이 왜 이렇게 커? 내가 믿지 않네?
저희가 헤어졌어. 어떡해, 여보. 뭔 소리야? 엄마 너무 잘하지? 알뜰한 에미는 한 푼이라도 아껴보고자 새벽부터 도시락을 준비했다. 먹어, 에미 먹어. 맛있어요. 뭔 소리야? 에미네는 점심을 먹으며 저녁 끼니를 걱정하고 있다. 공원도 있고. 소양강 스카이워크 있던데? 소양강 스카이워크? 나 물 좀 줘. 저거 물 주세요. 저 물 주세요. 이거요? 저 물이에요? 취기가 살짝 오른 에미는 시한소절 읊조려본다. 꽃끈을 아래. 꽃이야, 꽃이야. 가지런히 놓여있는 맥주 500. 꽃이야겠다. 꽃이야겠어. 개나리 노란 꽃그늘 아래 가지런히 놓여있는 맥주 500 하나. 에미는 살짝 라면 국물 먹고 맥주 한 모금을 호로록 호로록 호로록. 엄마 해서 까는 거 내일 모르겠지만 그냥 그래. 안 가, 나는 그러면. 웬일로 에비가 커피를 산다고 하네요.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뜬 모양입니다. 아, 까대천 가는데 벗으면 완전히 낭패인데. 아, 가보자. 야, 웬일로 스타벅스 커피를 사준다 했다. 내가 진짜 스타벅스 커피 산다 그러면서 지금 춘천을 몇 바퀴를 도는 거야? 야, 너도 말을 무슨 뻔스럽지 않냐? 어? 어? 아저씨 지금 산을 몇 바퀴를 도는 거야 지금? 뭘 몇 바퀴를 돌아? 아 진짜 어이없다. 진짜 어이없어. 쿠폰 어디서 났어? 몰라 그거. 혼자 나 혼자 뭐라고? 아끼고 아끼다. 어? 여기 나오니까 내가 지금 사보는 거야. 코로나 시기 때문에 지쳐할 수 없어. 어, 혼자 간다. 주문할 줄은 알아? 몰라. 나도 스타벅스 안 와봤어. 언제 여보가 사줬어야 내가. 야, 내가 사줬냐? 그럼. 우리는 스타벅스 없는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야. 어쭈, 위풍당당한데.
에비는 미로 같은 카페 내부에서 물어 주문하는 곳까지 간신히 도착합니다. 톨 그란데 벤티 트렌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현금 영수증은 정확히 알아듣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사주는 오빠. 짝퉁 아니야. 알았어요. 영수증까지 있어. 내일에. 오빠. 어? 엘베 타고 올라갈까? 왜요? 편해요. 로고가 나와있지. 네. 세련된 시골 남자. 편집에서 약간 길게 늘고 해? 알았어. 아, 웃겨. 네. 세련된 시골 남자처럼 걸어봐. 야, 이거 뽑는다고 세련되냐? 삼시세끼 먹을 수 있어. 종이빨대다. 스타벅스 커피 삼시세끼 먹을 수 있다던 에비는 종이빨대가 마냥 신기합니다. 빨대를 어디에 꽂아야 맞다. 하는지도 모릅니다. 커피 샀으니까 요거 다 먹을 때까지는 오빠라고 불러줄게. 됐어. 자, 새로 했어. 오, 잘 어울리는데? 음료수 먹어, 이겨. 다 뭐 식당마다 다 있지 않아? 주차장이? 골목이니까. 그러면 춘천 닭갈비 골목이라고 하고 그냥 닭갈비 파는 가든으로 가. 안녕. 귀여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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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들어 에미는 식비절약 생각뿐입니다. 춘천까지 나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닭갈비 2인분 막국수 하나만 시켰습니다. 그래도 에미네 세 식구 싸우지 않고 똑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짜잔. 어디 와봐. 그럼 노른자 뺐어. 노른자 빼가지고 넣었다? 응. 조금만 더. 에미는 닭갈비에 막걸리 한 잔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막걸리는 마시지 못했지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한 에비다. 시간은 없고 마음은 급하다. 곧 에미가 일어날 시간이기 때문이다. 어휴, 문제 없어. 생축하합니다. 생축하합니다. 자,